안녕하세요. 가수 현진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1992년 발표한 흐린 기억 속의 그대의 작사 작곡 편곡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흐린 기억 속의 그대는 제가 1992년 당시 모든 활동 그리고 인터뷰 여러 매체에서 타기준이 활동을 했던 이탁 씨와 함께 공동 작곡을 했고 작업실에서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함께 만든 곡이다라고 모든 매체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음원 사이트에 크레딧이나 그리고 노래방에 있는 그 크레딧을 봤을 때 제 이름이 빠지고 이탁 씨 이름만 올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탁 씨와 제가 흐린 기억 속의 그대를 공동 작사 작곡 편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초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저작권 등록이 이탁 씨만 등록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30년 만에 제 권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뭐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길어요. 사실 이제 이탁 씨와 저하고는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고 또 그 당시에 이탁 씨가 흐린 기억 속의 그대로 작곡가로서 데뷔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탁 씨의 이름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저는 어쨌든 이탁 씨와 함께 생활을 했고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저의 추가적 등록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었죠. 그러던 중에 이제 97년도에 IWBH라는 앨범을 이탁 씨랑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냈고 음반을 활동이 끝날 무렵에 이탁 씨가 비자 문제로 미국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왔었고 이제 이탁 씨가 미국을 들어가자마자 저는 좀 안 좋은 일로 자리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서로 지금까지 연락도 안 되고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저작권이란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이탁 씨를 연락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작권 협회에서도 전화번호나 이런 정보가 그 너무 오래전에 등록이 돼 있었었기 때문에 뭐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탁 씨하고 협회를 통해서 연락이 닿게 됐어요. 사실 이탁 씨와 저는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고 같이 음악을 만들고 같이 음악을 공유하는 진짜 솔메이트와 같은 그런 사이였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탁 씨와 제가 뭐 사소한 말다툼으로 친구들 앞에서 이탁 씨를 좀 심하게 했었다 그런 얘기를 이탁 씨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탁 씨가 자기는 그 당시에 너무 나한테 실망을 했고 저를 손절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이탁 씨와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됐고 사실 이탁 씨하고 그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어요. 나는 사실 진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내가 너한테 그 자존심 상한 행동을 했었다면 진짜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후에 이제 저작권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97년 이후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너하고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연락이 됐으니 내 권리를 좀 찾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탁 씨가 흔쾌히 같이 뭐 작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작사 작곡 편곡에 대한 부분을 공동 작사 작곡 편곡을 했다고 인정을 해줘서 두 달 전에 저작권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이제 뭐 권리를 찾아서 기쁘긴 한데 사실 정말 친했던 친구가 왜 나한테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몰랐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세상을 제가 나만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나
라는 반성도 하게 되는 기회가 됐고요. 1992년 현진영 이탁이 공동 작업한 흐린 격수에 대해 32년 만에 제 권리를 찾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음악하는 현진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